오늘은 내 기운과 에너지를 의식하면서 진행해 주세요. 들이마시는 호흡에 즐겁고 좋은 기운을 가득 끌어올 거예요. 내면의 불안이나 두려움, 불만, 기타 부정적인 기운들은 내쉬는 호흡에 최대한 밖으로 내보냅니다. 좋은 기운이 내몸 주변을 감싸는 것을 의식하면서 진행하는데 조금 더 집중해 주세요. 최대한 설명은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줍니다. 척추 바로 세우고 두 손은 배 위에 호흡 크게 세번 들이마시고 좋은 에너지 가득 내쉽니다. 다시 들이마시며 좋은 기운 가득 채우고 내쉬며 부정적인 기운도 같이 내보낼게요. 마지막 들이마시고 나쁜 기운 최대한 밖으로 내보냅니다. 좋아요. 그대로 고개 숙여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최대한 천천히 내 목뼈 하나하나 시원하게 고개 바로 숨 들이마시며 두손 위로 시선도 위쪽 내쉬며 두손 바닥으로 한번더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자, 두손 뒤에서 깍지 끼고 오른 옆구리 쪽으로 가져와 밀어내기. 시선은 오른쪽 아래. 호흡. 반대. 계속해서 좋은 에너지 끌어오는 데 집중하며 호흡. 바로 두손 바닥으로 테이블 자세.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 숨 들이마시며 수자세. 내쉬며 고양이 자세. 다시 소자세. 호흡도 같이. 내쉬며 고양이 자세. 약간 빠르게 부드럽게 해볼게요. 숨 들이마시며 소자세. 내쉬며 고양이 자세. 한번더 소자세. 내쉬며 고양이 자세. 마지막 소자세. 내쉬며 고양이 자세. 좋아요. 그대로 무릎 들고 다운독. 힘들면 발끝 업. 가능하다면 뒤꿈치도 바닥. 오른다리 위로 높게. 그대로 오른발 두손 사이. 천천히 상체 들어 전사 자세 1번. 시선 하늘. 호흡하며 에너지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두손 바닥으로 먼저 보내고 오른 다리도 뒤로 보내 플랭크.
무릎 먼저 바닥으로 내리고 차트랑가 단다아사나 그대로 부자앙가아사나 자, 호흡 에너지에 집중합니다. 내 온몸 세포 하나하나 좋은 기운 보내볼 거예요. 내쉬며 부정적인 기운 밖으로 내보낼 거예요. 다시 가슴 바닥으로 엉덩이 뒤로 보내 아기 자세 만들었다가 다시 무릎 들어 다운독 반대쪽 갈게요. 왼다리 위로 높게 그대로 두 손 사이 바닥 잘 지지하고 있어요. 그대로 상체 들어올려 워리어 원 가능하면 시선 하늘 마시는 숨에 좋은 에너지 가득 끌어오고 내쉴 때마다 부정적인 기운은 내보내기 두 다리로 바닥 잘 지지하고 있어요. 서서히 두 손 바닥으로 내리고 왼 다리 뒤로 보내 플랭크 무릎은 바닥에 놓으시거나 가능하다면 그대로 차트랑가 단다아사나 다시 부자앙가아사나 호흡 우리 몸의 주변에 있는 에너지 하나하나 의식해봅니다. 서서히 가슴은 바닥으로 그대로 엉덩이 뒤로 보내며 아기 자세 자, 엉덩이 하늘 높이 들어올리며 다운독 그대로 호흡 세 번만 할게요. 에너지 흐름에 집중해주세요. 하나 둘 서서히 두 손 사이로 한 걸음씩 손끝 바닥 짚으며 상체 반만 들어 아르다 우타나아사나 숨 내쉬며 상체 다리 쪽으로 우타나아사나 서서히 상체 일으켜 우르드바 하스타아사나 두 손 엉덩이 앞으로 사마스티티 좋아요. 정면으로 돌아줄게요. 자, 두 다리 옆으로 벌려봅니다. 자, 두 손도 양옆으로 자, 두 손 크게 돌려 왼쪽 발등에 올려놓습니다. 힘들다면 정강이에 두셔도 좋아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며 상체 왼다리 가까이에 호흡 계속해서 에너지의 순환 느껴봅니다. 좋은 기운 가득 마시고 나쁜 기운은 내쉬는 호흡에 내보냅니다. 다시 두 손 크게 돌려 양옆으로 반대쪽 두 손 오른 발등 혹은 정강이 위쪽 숨 마시고 내쉬며 상체 오른다리 가까이에 호흡 서서히 돌아옵니다. 그대로 두 손 바닥으로 보내볼게요. 오른 손끝이나 손바닥 바닥으로 왼손은 하늘 높이 위로 뻗어줄게요. 상체도 틀어서 시선도 가능하면 위쪽 호흡
반대, 왼손바닥, 오른손 하늘 위로. 호흡. 오른손도 바닥으로 내리고 두 다리 약간 더 넓게 벌려 가능하다면 팔꿈치도 바닥으로 엉덩이를 더 하늘 높이 들어 봅니다. 호흡. 더 가능하신 분들 두 손을 두 다리 사이에 짚고 정수리를 두 손 사이에 놓아 볼게요. 힘들면 이전 자세에서 머물러 봅니다. 좋아요. 서서히 다리 조금씩 조금씩 가운데로 모아줍니다. 등을 동그랗게 말면서 서서히 올라옵니다. 좋아요. 두 다리 모아서 두 발 밖으로 턴아웃 시켜봅니다. 우띠따 하스타 파당구시타아사나 변형 가볼게요. 균형 잡기 어려우면 벽을 짚고 해주셔도 좋아요. 먼저 오른발 들어올려 검지와 중지로 엄지발가락 걸어주고 왼손은 골반에 자 숨들이 마시고 내쉬며 그대로 오른발 옆으로 쭉 뻗어주세요. 엉덩이에 힘, 호흡에 집중해주세요. 에너지의 흐름을 끊임없이 의식해봅니다. 손만 살짝 떼어서 잠시 홀드. 다시 바로 반대. 다리는 다시 턴 아웃. 왼손으로 왼발 엄지 걸고 숨들이 마시고 내쉬며 그대로 옆으로 에너지 의식하며 호흡 이어갑니다. 엉덩이에 계속 힘 들어가요. 가능하다면 손 놓고 잠시 버텨볼게요. 잘하셨어요. 그대로 바닥에 등 대고 누워줍니다. 마지막 휴식 사바아사나. 사바아사나에서 동작 중에 들이마신 좋은 기운을 내 온몸으로 보내볼 거예요. 손과 다리 편안하게 놓아주시고 호흡은 계속 이어갈게요. 긍정적인 에너지 온몸으로 가득 마시고 부정적인 기운 내쉬는 호흡에 함께 보내봅니다. 이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 내 몸 세포 하나하나로 보내는 데 집중해봅니다. 서서히 손끝, 발끝 꼼지락 꼼지락 깨워주세요. 그대로 무릎 접어 옆으로 돌아 누웠다가 서서히 바닥 짚고 바르게 앉아봅니다. 오늘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 가득 담아봤어요. 우리 모두는 개개인만의 에너지와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에너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예요. 의식적으로 내 기운을
긍정적으로 정화시키는 연습을 자주 해주셔야 나의 전체적인 운과 에너지도 좋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좋은 에너지와 좋은 기운으로 가득 채워보아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